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와우. 제가 작년에 여기를 왔을 때는요,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개방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렸는데요. 이렇게 개방이 됐네요. 아, 여기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설악산 비선대입니다. 오늘은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요렇게 저기를 문을 열어주셔가지고요. 요렇게 내려와서 계곡에 발을 좀 담그고 있어요. 저처럼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산에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동네 데크길 산책하듯이 아주 좋은 코스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대청봉 가는 거. 대청봉 여기 가면 너무 좋아요. 올라오시면서 오른쪽 풍경입니다. 왼쪽 풍경입니다. 와우. 조금 당겨볼까요? 제가 여기 얼마나 그 계단이 많은지 몰라서 올라오면서 영상을 담지를 못하고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담는데요. 마지막 요 다리 있죠? 요 다리를 건너는데 이렇게 계단이 한 30계단 정도 있습니다. 근데 계단은 굉장히 낮아 가지고요. 편하고 좋아요. 비선대에서 흐르는, 이렇게 폭포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흐르는 물이죠. 글씨가 돌에 이렇게 많이 새겨져 있네요. 그런데 계단이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계단인데요. 다리 아픈 저도 아직 걷더니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입니다. 전체 그 길이는 2.8km. 정상인들은 한 40분 만에 올라오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1시간, 3번 쉬고 올라왔어요.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길은 이렇게 아주 돌로 이렇게 잘 정비가 돼가지고 굉장히 오기 편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게 잘 불고요. 정말요, 동네 그냥 뒷동산 그런 데를 걸을 수 있으면 너끈히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평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언덕배기가 한두 곳 있는데 정말로 수월하게 잘 걸을 수 있는 아주 수월한 길입니다. 저도 완주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주를 했네요. 비선대까지. 중간에 오면서 와선대가 있었는데요. 거기도 아주 경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 온도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주고 이렇게 길이 전체적으로 그늘이 져가지고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 걷고 있습니다.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조금 좀 도전을 좀 해보시고요. 또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예전 추억에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젖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가파른 거예요. 근데 한 45도? 조금입니다. 몇 계단.
길은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소리,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답니다. 와선대입니다. 아, 정말 깨끗하죠? 길은 정말 완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평길처럼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완만한 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돼요. 저는 지금 운동화도 안 신고요. 샌들로 이렇게 걷고 있답니다. 너무너무 길이 조성이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요. 그래도 샌들은 신지 마시고 운동하러 오세요. 운동하러. 아, 휠체어 타고도 여기까지 올라오셨네요. 힘드셨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길이 엄청 좋죠.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한 10분에서 15분 길만 약간 돌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돌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곡 옆으로 하셨으니까 다리가 많이 편찮으신 분은요, 여기까지라도 이렇게 한번 걸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비선대 탐방길이요. 오늘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 많아요. 많은데 다른 코스에는 사람이 많은데 이쪽 코스는 너무 완만하니까요. 저처럼 나이가 나이는 아니고요. 경로 세 분이 경로 아닌 저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오게 됐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비선대 완주를 하고서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